어느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부활하셔야 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죄값에 의해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셨으나 사망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올해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장애인 주일과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이 부활의 특별한 은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꼭 몸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몸으로 살아나야 되느냐?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단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수 있는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 온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육신 가지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이러고만 사나?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욕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달린 게 아니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역사하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랬고, 43절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44절에 가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분명히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몸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다그 주님을 따라 부활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우리 고 김금표 형제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로비에서나 복도에서나 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게 달려오고 저를 아는 체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던 참 귀한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월 16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 부모님과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금표는 부활의 날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됐고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과 그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됐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시신을 싸고 있는 그 배를 그냥 동인 채 걸어 나온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죽었던 사람, 숨쉬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일까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 채 숨만 다시 쉰 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나사로의 몸은 여전히 병든 몸이었을까요? 아니죠.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그런 몸으로 나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입니다. 양손목에 발에 대못을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무자비한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의 몸에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숨쉬지 못하시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됐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였어요. 처음에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병들어 있는 그 몸으로 다시 살리셨겠습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병들었던 그 몸으로 살리셨겠습니까? 부활은 완전한 건강, 온전한 몸, 이제는 더 이상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끌리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들, 고민들, 좌절들, 실패들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는 것입니다. 몸의 장애만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 생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 더 비참한 장애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장애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게 극복이 안 될까?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제는 그 몸이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저 탄식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5살 때 교회 화장실에서 어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동성애 성향이 심겨졌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는 사탄이 이렇게 저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적인 성향입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이 은밀한 내밀한 고민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자기를 성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너무 충격과 좌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찬양을 하던 가수 한 사람이 잠깐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밀한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치유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 믿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 부활의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그대로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동성애에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아름다운 자매 멜린다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홉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 아홉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찍은 사진을 그가 보여주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진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데니스 저니건의 삶은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합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꾸준히 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니스 저니건에게 일어난 일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극적으로 어떤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믿음이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서 또 공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번 담임 목사와의 대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격의 없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모임을 가지는데 그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의 아픔, 간절함이 너무 절절히 느껴지더라. 주님께 잠깐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집사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장애인들을 다 치료하시는지 않으시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과 그런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과 장애를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바로 그때 모든 장애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은 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교우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의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모두의 책임이 됐다는 뜻입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어려움을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그 가족만 그 장애인을 돌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장애인을 돌볼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또는 무슨 볼일을 하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한 사람이 확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 사회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칙령으로 바뀐 겁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의 변화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 몰수하고 빼앗는 일을 하는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을 쳐들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에서 내어 쫓는 일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집에 갈 때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장애인들, 고아들을 그 기독교인들의 집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 그때 당시 로마 사회는 장애인이면 내버려서 죽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다 내버렸던 고아와 장애인들을 기독교인들은 챙겨서 보살피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라도, 고아 한 아이라도 기독교인 집에 가보면 반드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 내버린 그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고 자기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아도 이게 잘하는 거야? 그들이 서서히 마음이 무너진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정말 제대로 하는 걸까?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예요.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처음 생긴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 고아들, 과부들을 먹이고 살리는 공동체였어요.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실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놀라운 감격 속에 우리가 다 일어날 때, 그때 그 장애인들과 함께 기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적인 장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고통들,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부활의 진정한 온전한 몸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지금 제 육신으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세우실 때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큰 만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든 이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